연구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박수 치는 거는 네. 앞에 우리 이제 PD 선생님이 딱 박수 치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친 겁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짝짝짝 연구 힘내라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아워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워는 이건 뭐 중위 단어 그냥 우리의 이런 뜻이죠. 이제 소유격이죠. 위가 주격이고 어스가 목적격이고 아워가 소유격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목적격으로 쓰이지만은 뭐 our family 그러면 우리의 가족 뭐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아, 여기다가 n을 붙이고 mourn 하게 되면요. 슬퍼서 애도하다 이런 얘기야. 우리 가족에게 뭔 일이 있는데, 뭔 슬프죠? 자, MN이야. MM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란 말이에요. 아, 뭔. 그러면 our 앞에 M을 써주고 뒤에도 M을 쓸 것 같은데 M이 아니라 하나 더 떨어뜨려서 N이야. 뭔? 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뭔 일이 있대? 뭔? 슬픈 일이죠, 뭐. 애도하다. 왜 슬플까요? 이거 저널인데 먼저 갔어. 이거 O-U-R-N은 똑같거든, O-U-R-N. M 대신에 J를 집어넣은 거야, M 대신에 J. 그리고 이제 A-L을 붙여서 먼저 갔어. 그래서 슬퍼. 우리 가족이 뭔 일이래? 애도해야 돼. 그래서 our 앞에다가 m하고 n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our m n. 그래서 mourn 하면은 애도하다 슬퍼하다인데 요 m을 딱 떨어뜨려. 그리고 j를 집어넣어. 누구? j. 먼저 갔어. 그래서 john, journal, john. 그렇게 외우시려고 그래서 journal 하면은 이게 이제 잡지야. 먼저 간 걸 잡지에서 아는 거야. 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신문이라든가 잡지에다가 부고란에다가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내거든. 그 잡지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전이야, 전이. 잡지책 보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발이 전이? 전이. 오케이? 그래서 전이를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어드존입니다. 어드존. 자, O-U-R-N은 그대로 J-O-U-R-N 그대로 집어넣고 A-D만 붙이는 거라서 어드존. 어디죠? 어디죠? 아직 모르겠는데요. 어디죠? 계속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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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존 하면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아재 개그도요. 쓸만한 거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아는 그 지인 한 분이 요새 이제 봄이잖아요. 벚꽃이 벚꽃이 만개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니 저게 만개예요? 아예 만개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형분이 나를 의아하게 쳐다본 게 만개가 아니라 천개입니다. 자. 그래서 아재 개그도 쓸만해. 지금 저는 저 언어의 유희를 하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 그 단어로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뭔 일이래? 뭔? 누가 our 그래서 our 앞에 뭐? m. our 뒤에 뭐? n. 뭔? 이게 뭐라고요? 애도하다. 슬프다. 왜? 먼저 갔어, 전. 저널, 저놈, 저놈이로, 저널. 그래서 저널. M 대신에 뭐를 쓰는 거야? J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N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 M 대신에 J만 쓰고 N까지는 그대로 가고 AL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잡지란 뜻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뭐를 보고 많이 갑니까? 잡지를 보고 많이 가잖아. 그리고 많은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journey. 그래서 journey 하면은 여행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죠? 어디죠?
요 JOUN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야. AL은 물론 빼고 그리고 A 앞에 AD만 붙이면 어디죠? 어디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죠? 어디죠? 이렇게 하면 계속 어디죠만 따져봐봐. 결정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연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봐봐요. 연기하다는 단어 프롤롱도 이거 연기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롱, 길게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롱, 앞으로 쭉 잡아당기는 걸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게 연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먼 있잖아요. 먼 같은 경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어드존 같은 경우는 프롤롱을 고르는 동의어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연구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